첫 번째 순서로 우리 지역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만나보는 미니 인터뷰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영등포 문화재단 강원재 대표이사를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 함께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CNB 미니 인터뷰의 이민입니다. 오늘은 영등포구의 문화예술 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곳이죠. 영등포 문화재단의 강원재 대표이사를 만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대표이사로 취임하신 거에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취임 소감과 함께 인사 말씀 먼저 해주시죠. 네, 제가 2018년, 그러니까 작년 9월 20일 이제 영등포 문화재단 그 2대 이제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영등포가 그 이제 뭐 창조도시, 문화도시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하고 그리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감에 있어서 그 이제 청장님의 비전이 여러 이제 탁 트인 영등포, 그래서 이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협력하면서 그 이제 도시의 발전이 하드웨어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발전이 동시에 진행이 될때 그러한 일들이 가능해지는데 그 부분들을 이제 문화재단에 특별히 이제 좀 부탁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한 기대들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그 기대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지 지금 이제 책임감이 굉장히 무겁고 그래서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말씀은 겸손하게 해주셨지만, 대표님이 문화 분야의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님이 되시기 전에 좀 어떤 일을 좀 하셨나요? 네. 저는 뭐 공연, 전시, 축제, 뭐 여러 이제 문화예술 분야의 기획자로 이렇게 이제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일이라든지, 그리고 뭐 서울대 농생대 부지를 이렇게 이제 문화적으로 다시 재생하는 일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재단에 오기 전에는 세운상가,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의 이제 대표적인 도시 재생의 사례가 되고 있는 세운상가를 이렇게 재생하는 일들을 이렇게 이제 총괄 코디를 하면서 그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네, 영등포 문화재단 하면 아직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또잘 모르는 지역민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문화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문화재단은 이제 뭐 문화예술의 진흥과 그리고 이제 문화복지의 증진을 이렇게 이제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문화예술의 진흥이나 문화복지의 증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삶 안에서 그 이제 문화를 가까이 느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그 환경들을 계속 제공하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일 텐데, 그런데 이제 뭐 그동안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진해서 그 이제 문화재단의 역할이 그 주민들에게 많이 이제 알려지지 않았던 거 있어서 그 이제 뭐 제가 이제 2대 그 문화재단 대표로서 그 앞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이제 피부로 느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아, 영등포 가에 내가 살고 있어서 정말 좋다. 우리 동네에는 그 문화예술이 이렇게 가까이 즐길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영등포 만들어 가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취임하신 이후에 이 많은 부분을 좀 돌아보셨겠지만, 대표님이 보시기에 지금까지의 영등포 문화재단, 좀 이런 점은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어떤 점인가요? 그러니까 영등포가 이제 뭐 지리적으로나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리고 이제 뭐 정치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제 문화적으로는 그 이제 뭐 뛰어나다라든지 이런 이제 느낌들을 못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그한 도시가 발전을 하고, 그리고 그 도시의 주민들이 그 이제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거는 그런 이제 문화적인 향유 기회가 높을수록 그 삶의 질이 높아지게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고, 그럴 때 이제 그 문제들은 주민들과 소통하고 협치하고 공유하면서 그 이제 아, 우리 영등포의 문화는 이랬으면 좋겠어.
이걸 같이 비전을 세우고 그 비전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면서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소통과 공유 그리고 협치의 그 이제 과정들을 그동안 밟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문화들을 다루다 보니까 그 이제 뭐 주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아 이거 왜 이런 걸 하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꽤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영등포 문화재단이 하는 일들은 그 수많은 비전과 계획 그리고 이제 그것이 실행되는 과정들을 주민들과 공유할 것이고 그리고 소통하면서 그 이제 그 과정들을 밟아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과의 소통을 개선 방향으로 좀 꼽아 주셨는데요. 네. 그를 실행하기 위한 좀 자세한 계획에 대해 들을 수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계속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그 이제 영등포 공탁 회의. 그래서 이제 물레동과 그리고 양평동, 네. 대림동 뭐 이쪽에서 활동하는 그 작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영등포에 그 잘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많은데 네. 그 이제 이분들을 한 자리에 모여서 아 영등포의 문화적인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테이블을 열었고요. 그리고 그 테이블에 이제 지역의 마을 활동가분들 그리고 이제 다문화 활동가분들 그리고 청소년 교육을 이렇게 이제 하는 분들 이분들이 같이 자리 그 테이블 위에 자리하면서 영등포의 문화 교육 그리고 이제 문화 다양성 이런 부분들의 발전들을 그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제 그 회의가 이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곧 이제 그 운영 회의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화되면은 영등포구가 이제 문화 협치 그 도시로서의 이제 선언 같은 걸 이렇게 이제 또 같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이 개선 방향과 더불어서 그렇다면 대표님이 생각하는 영등포 문화재단의 운영 목표 또 지향점은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그 문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소통제이자 관계제인데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그 뭐 교육 그리고 교통 그리고 도시의 건축 그 복지 수많은 이제 이 도시의 문제들 이 지역의 문제들 그 사이에 이제 칸막이가 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문화는 그 칸막이가 되어 있는 것들을 넘나들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노소, 그 이 생애 주기별로 실은 다 다른 문화적인 욕구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럴 때 이 문화라는 것은 그 다른 문화적 욕구들을 또 이어주는 문화예술을 통해서 이어주는 역할들이 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등포 지역사회의 그 문화적인 통합의 문제와 그리고 이제 이 칸막이가 되어 있는 여러 이제 행정과 그리고 정책들에 이제 이어주고 연결시켜주는 역할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가능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제 모두의 문화도시가 되어 간다는 것이고 그 모두의 문화도시는 문화재단의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그 관과 민과 그리고 산업의 영등포에 이제 수많은 기업들이 또 있잖아요. 그리고 영등포엔 대학교가 없지만 네. 또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또 계세요. 그런 분들이 같이 이제 거기에 대해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함께 계획을 만들고 그리고 모두의 문화도시 영등포가 되기 위해서 사업들을 계획하고 실행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앞으로 이제 밟아 나갈 것이고요. 그렇게 할 때 이제 영등포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문화적인 자원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한강을 이렇게 이제 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산이 없지만 영등포는 산이 없어요. 네. 산이 없지만 섬이 세 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영등포가 이제 25개의 그 서울의 자치구 중에서 섬을 세 개나 이렇게 보유하고 우리의 지역으로서 두고 있는 데는 없거든요. 네. 밤섬, 선유도, 여의도. 그 굉장한 문화적인 자원인데 그 문화적인 자원들을 우리는 실제 문화적인 자원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대림동 같은 경우에도 중국 동포들이 굉장히 요즘은 이제 많이 와서 그 선주민들과 이제 이주민들 사이의 갈등 이런 것들도 이제 막 생겨나고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이 문화적인 그 다양성들이 확보되어 가는 것들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문화적인 다양성이 곧 창의성의 근원이 되거든요. 그럴 때 그것이 이제 창의성
환경의 근원으로서 제대로 이제 그 환경이 되어 갈수 있도록 다양한 이제 문화적인 개입들 이런 것들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양평동 같은 경우에는 마을 계획단이라든지 거기에 이제 주민분들이 거기 뭐 과자 마을과 과자 거리 뭐 이렇게 이제 그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계획들을 수립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좋은 계획이죠. 그럴 때 재단은 그것이 이제 실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이제 지원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정책들을 또 이제 그 사업이 가능하도록 연결하는 일들, 이런 일들도 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뭐 이제 영등포가 걸어서 15분 이내에 이렇게 이제 문화적인 향유를 할수 있는 그 이제 내 집에서 걸어서 15분 이내에 그 문화 향유를 할수 있는 거점 공간들을 이렇게 이제 조성해 가는 것들을 그좀 장기적인 목표로 이렇게 삼는다라고 할 때, 그럴 때 지금 이제 뭐 신길동이나 그 대림동 그리고 이런 그 지역들은 그 이제 문화 시설이나 이런 환경들이 좀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거기에 이제 특성화 도서관을 이렇게 유치를 한다든지, 그리고 그쪽에 이제 그 영등포역 주변으로 지금 이제 인천 경인로로 이렇게 이제 도시 재생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대선 제본부터 이렇게 이제 그 축과 그리고 이제 거기에 고가축 그리고 이제 그 뒤로 텃밭, 지금 도시 텃밭으로 운영되는 그곳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이렇게 이제 들어서게 될 텐데, 그럴 때 문화재단은 그것이 이제 들어설 때 그냥 껍데기만 들어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제 컨텐츠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주체로서 이렇게 이제 그 미리부터 그 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또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많은 계획들을 이미 다 세우신 것 같은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말씀해주신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하면서 영등포 문화 발전을 위해서 이제 일하게 되실 텐데요. 앞으로의 당찬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각오라기에는 좀 부끄럽긴 합니다만, 그 이제 제가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로서 지금 영등포에 이렇게 이제 그냥 취임하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뭐그 영등포로서나 저의 개인으로서나 굉장히 이제 전환의 시간들을 이렇게 이제 맞게 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등포는 제가 이제 오래 전에 여기에서 꽤나 오랫동안 또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영등포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아, 영등포 안에서 뭐가 이제 좀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같은 것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나이가 올해 51이 되었는데, 이제 앞으로 뭐 3년, 그리고 길게는 뭐 7년, 뭐 이렇게까지 이제 고민을 좀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럴 때제 인생에 있어서 좀 후회 없는 그런 이제 문화적인 실천들, 도전들을 이 영등포 안에서 한번 좀 풀어보고 싶다라는 욕심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렇다면 임기가 끝났을 때꼭 듣고 싶은 말, 듣고 싶은 평가가 있으신가요? 좀, 안녕? 정말 진짜 안녕 할수 있는 그런 이제 지역 안에서 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정말, 그동안 수고했고, 이제, 가시더라도, 영등포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 문화들을 유지하고 더잘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도시가 되었으면 네, 꼭 나중에 그 말씀 들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민 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영등포 문화재단 2대 대표이사로 취임한 강원재입니다. 많은 부분들 이렇게 이제 그동안 활동들을 해왔지만, 제가 많은 겪은 많은 경험들 그리고 전문성들을 영등포 안에서 이렇게 이제 실천해 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실천이 제 하나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문화재단 직원들, 임직원들, 그리고 영등포구청, 그리고 지역사회의 많은 주민분들, 그리고 예술가들이 함께 협력을 해갈 때 그런 이제 일들이, 계획들이 그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앞으로 그 주민분들과 많이 소통하고 공유하면서 그 실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바쁘신 와중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CNB 미니 인터뷰 이번 시간에는 영등포 문화재단 강원재 대표를 만나 영등포구의 문화예술 분야의 발전 방향과 또 문화재단의 다양한 활동 분야에 대해 우리 국민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 알아봤습니다. 이상으로 CNB 미니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